칫솔질을 정확하게 아침 저녁에 두 번만 하는 게 낫습니까? 대충 세 번을 정확히 지키는 게 낫습니까? 꼼꼼히 두 번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무조건 대충보다는 꼼꼼히가 낫습니다. 두 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. 하루에 세 번 칫솔질 그리고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하는 게 네. 약간 생각만큼은 쉽지 않습니다. 저는 정확히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작가님은 좀 쉽지 않나 봐요. 대본 쓰실 때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네. 혹시 선생님도 이런 거 잘 챙기십니까?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루 세 번 양치질은 못하는 것 같아요. 세 번을 안 하세요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두 번을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저는 이게 교정을 했어가지고 이게 칫솔질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. 밥만 먹으면 양치질하고 제일 좋습니다. 제일 좋은데 이제 일상적으로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해주는 거는 입냄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좋고 그 다음에 생활 중에 점심에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꼭 챙기셔야 될 양치질은 저녁 양치질입니다. 자기 직전에. 네. 왜냐면 또 입을 벌리고 잤을 때 입 안이 건조해서 마르게 되면 입 냄새가 나고 그 입물질이 껴있으면은 그 치석이 되는 거죠. 진짜 대단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. 하산하, 그런 말 하세요. 하산하라뇨. 나는 모른다. 나는 모른다. 일단은 이제 저녁에 양치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시간 혹은 말씀드린 대로 입을 열고 있어라도 세균이 번식하기 제일 장기간의 시간을 갖는 게 잠자는 동안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양치질 꼼꼼히 하시고 뭐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그 다음에 치실 꼭 쓰시고 구강청결제까지 다 사용을 하시고 나서 주무신다면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. 이거는 이제 잇몸 저는 잇몸이 좀 좋은 편이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하루 두 번 해도 괜찮습니다지만 잇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 하루 두 번 하세요는 아니에요. 잇몸이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두 번을 하시고 세 번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세 번을 하시고 대신 잠자기 전 양치질은 그만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. 라는 선생님 그러면은 아주 칫솔질을 정확하게 아침 저녁에 두 번만 하는 게 낫습니까? 대충 세 번을 정확히 지키는 게 낫습니까? 꼼꼼히 두 번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무조건 대충보다는 꼼꼼히가 낫습니다. 대충 한 세 번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한번 두 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두 번으로 바꾸지 말고 세 번 꼼꼼히 하시면 되죠. 아,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. 네. 네. 칫솔 모의 상태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이것도 치아 건강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? 네.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망가진 칫솔, 그러니까 우리가 칫솔을 보통 3개월 간격으로 교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3개월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사람마다 닦는 방식이 다 달라요.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닦는데도 누군가는 막 이렇게 닦을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닦을 거예요. 그러면 치아 모를 구부러뜨리는 힘을 주는 방식이 다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치아 모가 손상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칫솔 모의 상태를 봤을 때 처음에 사면 이렇게 깨끗하게 쭉쭉쭉쭉 세워 있잖아요. 근데 네. 이것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아 내가 칫솔 모를 바꿔주는 게 좋구나. 그래야지 더 깨끗하게 잘 닦이니까요.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모를 쓰시면 잇몸에 상처가 되니까 그런 모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요새 인스타 보다 보니까 칫솔 모가 이만해요. 맞습니다. 네.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네. 이를 닦을 수 있는 네. 그런 칫솔 모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비추입니다. 그 칫솔의 장점이라고 소개하는 것들이 다 빠르게 닦을 수 있다더라고요. 저 같은 귀차니즘들이 좋아하는 네. 칫솔이죠. 근데 치아 칫솔 모의 크기는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치아 두 개를 감쌀 수 있는 정도. 그래서 한 2mm, 2.5에서 한 3cm 정도. 그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잘 닦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죠.